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국풍 땅풍입니다. 땅땅의 노래. 오늘 이 시간에는 채두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채두 우뚜갈 채자입니다. 팥배나무 두자. 두보 할 때 이자를 썼는데 막을 두자로 썼죠. 막을 두. 여기서는 팥배나무 두자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채지두여 기엽서서로다. 독행우혼이 기무타인이리오마는 불려아동공분이라. 자행지는 호불비응고 임무행제은을 호불차응고. 네, 이 채두는 2장으로 되어 있고 장마다 9구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흥입니다. 이 채자는 우뚝할 채자입니다. 우뚝할 채자고 두자는 막을 두자인데 여기서는 팥배나무 두자입니다. 붉은 팥배나무입니다. 서서는 무성한 모양 서자인데 두 개 첩자로 되어서 아주 무성한 모양이 되고 우는 홀로 가는 모양 우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첩자가 되어서 친한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참 이거는 너무 외롭겠죠. 그래도 친구가 좋습니다. 친한 사람이 있어야 밤에 전화해서 늙은 시간 전화해서 술 한잔 하자 해도 되고 뭐 좀 도와달라고 그래도 친구가 참 좋습니다. 여기서는 친구고는 아닐 것입니다. 친한 사람이 없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동자와 부자. 이게 동부는 형제입니다. 동부는 형제이고 또 요 차는 보자입니다. 보충하다 도우다 하는 보자고 그 다음에 요 차자는 돌차자. 인변의 버금차자인데 돌차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뚝선 팥배나무 그 잎이 무성하네. 외로이 홀로 가니 의 다른 이 없으랴마는 내 형제만 가지 못하네. 형제만도 못하니라. 아 길 가는 사람은 의 도와주지 않는고 형제 없는 사람을 의 도와주지 않는고. 이는 형제가 없는 자가 스스로 그 외로움을 갖다가 슬퍼하여서 남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우뚝 선 팥배나무는 그 잎이 오히려 무성한데도 사람이 형제가 없으면 쓸쓸하게 혼자 가니 팥배나무만도 못한 것이다 생각했네요. 그러나 어찌 함께 갈 만한 다른 사람이 없겠는가. 다만 나의 행지만 못하기 때문에 쓸쓸함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길 가는 사람들은 어찌 내가 홀로 가는 것을 애처롭게 여겨갖고 친하게 대해주지도 않으며 나의 행제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지도 않는가라고 탄식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유채지두여 기엽청청이로다. 독행경경오니 기무타인이리오마는 불여동성이니라.
자행지는 호불비응고 인무행재은을 호불차응고 예, 의장도 흥입니다. 청청무성할 청자입니다. 청청도 무성한 모양이고 경자는 외로울 경자네요. 외로울 경은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뚝선 팥배나무 잎이 무성도하네. 외로이 홀로 가니 의 다른 사람 없으랴마는 네, 동성만 못하네. 같은 동성은 행제지요. 아, 길 가는 사람은 의 도와주지 않는고, 행제 없는 사람을 의 도와주지 않는고, 네. 참, 많은, 그 행제가 제일 좋은 것 같네. 그래도 친구도 형제보다 더 나은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는 좀더 다른 것 같네요. 우리도 형제간이 7남매 6형제인데 저도 그 우리 누님 한분 계시고 형님이 다섯이나 계시는 제가 막내입니다. 형제간 참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형제가 최고 좋습니다. 형제가 없으면은 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만나서 정심도 하고 지금 이제 팔순이 넘고 또 돌아가신 큰형님도 계시지만은 팔순이 넘은 형님들도 지금도 아직까지는 건장하게 잘 계시니 너무나 저로서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다음 행님들 한번 챙기도록 해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좋은 천륜을 어길 수는 없지요. 형제간에 우애 있고 그 우애가 있어야 또 부모 형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간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